안녕하세요. 삐약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꽃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꽃수세미 예쁘게 떠왔습니다.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꽃수세미는 처음에 매직링에 한길긴뜨기 12코를 떠서 시작을 했고요. 요 이제 뒷부분 다섯 단을 다 뜬 다음에 이렇게 흰색 실로 중간에 연결을 해서 사슬뜨기만 두 단을 떠서 완성이 됐습니다. 요 패턴은 아주 쉬워서 초보분이나 입문하시는 분까지 다 뜨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패턴입니다. 요 꽃수세미에 사용한 실은 일반 수세미 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바늘은 6코코 바늘로 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반 실로 떠보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매직링은 요 검지에 실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요. 두 실이 만나는 곳을 오른손으로 쥐었다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한 다음에 왼손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링 안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오고요. 요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떠줍니다. 요 사슬 세 개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로 코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코가 떠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링 안에 한길긴뜨기 11코를 더 뜰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이렇게 감고요. 링 안에 바늘을 넣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오고요. 바늘에 한 줄, 두 줄, 세 줄이 걸렸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먼저 빼고요. 바늘에 두 줄이 남았을 때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도 마저 뺍니다. 그러면 한길긴뜨기가 떠진 겁니다. 기둥코 포함 코수는 지금 두 코가 된 거고요. 그럼 열 코를 더 떠보겠습니다.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 10, 11, 12. 이렇게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12코가 다 떠졌으면 꼬리실을 잡고 쭉 당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떴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는데 세 번째 코를 요 코가 좀 많이 말려 있어서 수세미실에선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옆코 한길긴뜨기 머리를 보시고요. 머리에 그 V자가 모이는 곳이 하나, 둘, 세 번째 코입니다. 여기에 바늘 넣어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빼뜨기가 됐으면 두 번째 단을 이제 떠야 되는데 두 번째 단 기둥코 올리기 전에
여기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이제 요 사이에서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요 조금 실이 여기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고랑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해서 자리를 옮겨주세요. 그럼 요 고랑으로 자리가 옮겨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떠줍니다. 이거는 기둥코입니다. 두 번째 단. 그럼 요 고랑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뜰 거예요. 같은 고랑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떠주고요. 그럼 한 고랑에 기둥코와 한길긴뜨기가 있어서 두 코가 떠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고랑에,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줍니다.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떠주고요. 같은 고랑에 하나 더. 이렇게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떠서 쭉 떠오시면 되고요. 저는 마지막 고랑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고랑마다 한 코에 두 코씩을 떠서 쭉 왔고요. 마지막 고랑 남았습니다. 여기도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떠졌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떠서 세 번째 단을 올라갔고요. 세 번째 단의 규칙은 요 고랑마다 이제 두 개 건너서 이 고랑이 있죠. 요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세 개씩을 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는 기둥코가 떠졌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두 개만 더 떠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거리가 좀 이쪽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단을 올렸던 기둥코 뒤쪽으로 고고랑으로 지금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줄 거예요. 여기 하나 기둥코로 있고 두 개를 요 뒤쪽으로 떠보겠습니다. 자,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기둥코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에서 지금 세 코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고랑. 다음 고랑은 한 코, 두 코 건너고 다음 고랑이지요. 자, 요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같은 고랑에 또 하나, 같은 고랑에 하나 더. 그래서 한길긴뜨기 3개씩을 요 두 칸 건넌 다음 고랑에다가 뜰 거예요. 해서 쭉 떠서 오시고요. 저는 마지막 고랑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 마지막 고랑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코 건너고 여기 사이지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도 처음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인데, 여기 첫 번째 많이 말려있으니까,
때는 옆에 한길긴뜨기 머리 V자가 모이는 곳 여기에 바늘 넣고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네 번째 단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를 떠서 기둥코 올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단의 규칙은 한 고랑에 네 코씩을 뜰 거예요. 네 코씩을 뜨는데 여기서 보니까 세 코를 지나가야지 앞쪽 고랑이 있는데 여기 거기로 가지 마시고 뒷고랑으로 여기 기둥코가 있는 뒤쪽의 고랑으로 가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더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를 한길긴뜨기를 떠주면 아까 기둥코로 사슬 세 개 뜬 거와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합쳐서 네 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코에 사슬 같은 거 없어요. 옆으로 갈 때 여기는 다음 고랑에 다음 고랑에 이렇게 세 개 지나고 고랑이 있지요. 이 고랑에 한길긴뜨기 네 개를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떠주고요. 또 다음 고랑으로 옮겨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네 개씩을 떠서 쭉 오시고요. 저는 마지막 고랑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 여기 마지막 고랑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길긴뜨기 네 코를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 네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떠주고 여기도 처음 한길긴뜨기 처음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도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서 다섯 번째 단을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다섯 개씩 떠야 되는 자리인데 다섯 개씩을 이 고랑마다 안 뜨고 네 개를 뜰 거예요. 네 개를 뜨고 중간에 연결 부위에 사슬 하나씩을 뜰 겁니다. 그럼 떠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코 떠졌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세 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뜨니까 여기 기둥코 포함 코수가 지금 네 코가 됐습니다. 네 코가 됐고요. 여기서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네 코 떠져 있는 요 아이 지나서 다음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 또 네 개를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떠주고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길긴뜨기 네 개 뜬 한 세트를 지나서 다음 고랑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2개, 3개, 4개를 뜨고요. 사슬 하나를 뜨고요. 지금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쭉 떠오시고요. 저는 마지막 꼬랑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 한 꼬랑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슬 하나까지 뜬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한 길긴뜨기를 네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뜹니다. 그리고 처음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뜨고 여기서 실은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뒤쪽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왠지 이렇게 깨끗한 면이 뒤쪽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이 편물의 뒤쪽에서 이제 뜨개를 또 시작할 거예요. 뜨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실은 마무리를 좀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늘이 없으시면 코바늘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흰색 실을 이렇게 흰색 실을 가져오시고요. 흰색 실을 어디에다 걸을 거냐면 지금 편물의 요 뒤쪽이거든요.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 그 사이에다 연결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단 아까 고랑에 아까 두 번째 단에서 한 길긴뜨기 두 코씩을 떴지요. 그러면 요 아이들을 둘을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갈라 놓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단 요 고랑에 바늘 넣고 두 번째 단 아이들 한 길긴뜨기 둘 사이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요 실을 흰색 실을 이렇게 걸어오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넣어주고요. 같은 곳에 짧은 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뜨고 짧은 뜨기까지 떴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슬뜨기를 8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슬을 8개를 뜨고요. 다음엔 어디로 갈 거냐면 첫 번째 단의 다음 꼬랑. 지금 첫 번째 단의 다음 꼬랑에 한길긴뜨기 두 개가 떠졌어요. 두 번째 단에서 두 개를 떴거든요. 첫 번째 단 고랑에 바늘을 넣고 두 번째 단 한길긴뜨기 두 개 뜬 아이들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실걸어오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예,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은 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를 뜨고요. 또 첫 번째 단에 다음 꼬랑으로 바늘을 넣고요. 두 번째 단에 한길긴뜨기 두 개 뜬 아이들 사이를 이렇게 벌리고 공 가운데로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짧은뜨기. 여기만 잘하시면 요수세미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슬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뜨고요. 첫 번째 단의 다음 꼬랑에 바늘을 넣고요. 두 번째 단 아이들 한길긴뜨기 두 개 뜬 아이들 가운데로 바늘 나오게. 이렇게. 다음에 짧은뜨기 하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뜨고요. 첫 번째 단 다음 꼬랑에 바늘을 넣고 두 번째 단 아이들 한길긴뜨기 두 개 뜬 아이들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바늘 빼고 실걸어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사슬 8개씩을 이렇게 떠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제가 마지막 꼬랑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꼬랑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슬 8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슬 8개를 떠주고요. 첫 번째 단에 마지막 꼬랑에 바늘 넣고요. 두 번째 단에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바늘 나오게 한 다음에 실걸어오고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지금 그럼 고리가 11개가 떠졌습니다. 고리가 12개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고리 여기는 고랑은 따로 없습니다. 처음 고랑과 마지막 고랑 사이에도 사슬 8코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사슬 8코를 뜨는 게 아니고 사슬을 4개만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사슬 네 개를 떠주고요. 두 길긴뜨기를 어디에 뜰 거냐면 처음 짧은뜨기에 뜬 여기 머리에다 두 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두 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한 번 감고 다시 또 한 번 감고 이렇게 두 번을 감은 다음에 처음 짧은뜨기 여기 코 머리에 바늘을 이렇게 넣고요. 뒤에 있는 실 걸어오고요. 바늘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걸렸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을 먼저 빼고요.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또 빼고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을 뺍니다. 그러면 아까 사슬 8개 뜬 거와 같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사슬 4개를 뜨고 두 길긴뜨기를 뜬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뜨개를 여기 가운데에서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하나를 떠주고요. 그리고 이 고랑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사슬을 또 뜨는데 이번에는 사슬을 7개씩을 뜰 거예요. 처음에는 사슬을 8개씩을 떴지요. 이번엔 7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뜨고 다음 고리에 이렇게 바늘을 풍덩 넣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뜨고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사슬 7개 뜨고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요거를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고리 하나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고리 하나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 두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뜨고요. 마지막 고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마지막 고리까지 연결해서 떴고요. 여기서 끊어주시면 안 되고 마지막 고리와 처음 고리 사이에도 사슬이 7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뜰 거냐면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만 떠줍니다. 사슬 세 개를 뜬 다음에 두 길긴뜨기를 떠야 되는데 두 길긴뜨기를 어디에 뜰 거냐면 처음 여기 짧은뜨기 처음 고리에 여기 짧은뜨기 떴든 여기에 코머리에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 한 번 감고요. 다시 한 번 감고 처음 떴던 곳 짧은뜨기 코머리에다 실 걸어오고요. 두 줄 빼고 두 줄 빼고 그리고 두 줄 빼고 해서 이렇게 사슬이 여기도 그러면 12개가 떠졌습니다. 사슬 12개가 떠졌으면 여기서 사슬 하나를 떠주고요. 사슬 하나를 뜬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데 뒷장에 보시면 한길긴뜨기 4개, 한길긴뜨기 4개 사이에 사슬 하나씩 떴던 곳이 있어요. 거기에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는데 이제 위치를 잘 찾아서 이렇게 면 여기 같이 고리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사슬 하나 떴던 곳도 같이 넣어서 실 걸어오고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옆에 보면 한길긴뜨기 뜬 곳이 있습니다.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렇게 4개를 떠주고요.
내기를 떠주고 다음 또 삿을 떴던 곳이 왔죠. 그때는 앞에 고리와 함께 이렇게 자 같이 짧게 떠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한길긴뜨기 콧머리에 짧은뜨기 하나씩 하나 2개 3개 4개를 떠주고요. 그리고 여기 삿을 떴던 곳이 오면 앞에 고리와 함께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떠서 마지막 고리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고리 있는 부분 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앞에 고리와 함께 걸어서 짧은뜨기 떠주시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떴던 곳 이곳에는 짧은뜨기 4개 이렇게 떠주고요. 떠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짧은뜨기 여기 처음에 떴던 요 아이 코머리에 빼뜨기 하고요.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주세요. 자, 실은 잘라주시고 이제 실 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꽃수세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나왔고요.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흰색 실을 걸면서 그 흰색 실을 걸은 부분이 이렇게 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예쁘고 쉬운 꽃수세미 오늘 함께 배워보셨는데 많이 힘들진 않으시죠? 오늘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떠서 활용도 해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